오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궁금해하실 2019년 하반기 채용 동향과 취업 전략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께 하반기 채용 시장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잉크루트의 문상헌 본부장님이신데요. 여러분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지금 한 몇 년째 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위층에도 꽉 차셨는데 얼굴을 보면 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제가 원하는 곳에 취업을 다 시켜드리고 싶다 이런 심정이 항상 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미약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좋은 취업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정말 이번 하반기에 꼭 취업하셔서 내년도 하반기 설명회에는 뵙지 않는 걸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그 행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취업 사이트 잉크루트 서비스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이트는 사실 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서 효과적으로 취업의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일들을 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사실 24시간 365일 구인 기업과 구직자에 매칭하는 일들을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얻어진 결과 노하우들을 가지고 구직자 여러분들께 무엇인가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까? 특히 청년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기여할 바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만든 것이 사실 이 채용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채용 설명회는 아까 잠깐 저희 그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2003년 이후로 저희가 17년째를 맞이하고 있고요. 그동안 굉장히 수많은 참가자와 또 그 당시 그 시기에 굉장히 주요한 기업들을 저희가 같이 이제 묶어서 채용 설명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채용 설명회는 특히 그 하반기 공채 시즌 직전에 시작하는 채용 설명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반기 구직 전략을 세우는데 나름대로 큰 공헌을 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채용 설명회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사전 조사 작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오늘 동향 발표를 말씀드리겠지만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반기에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 조사하는 채용 동향 조사가 있고 또 한 축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서 일하고 싶은지에 대한 일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 두 가지 조사 결과를 가지고 채용 설명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상장사 채용 동향 조사에 관련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직자 여러분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하고 싶은 기업 선정된 오늘 참석해 주신 4개 기업의 실질적인 채용 팁을 듣는 시간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부터 채용 동향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상장기업 대상으로 한 채용 동향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는 보통 저희가 채용 여부,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반기에 그 채용 예상 규모,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의 추이, 채용 트렌드 등을 조사를 합니다. 금년 조사는 저희가 7월 19일부터 8월 14일까지 27일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2,220개 상장사 중에서 응답을 해주신 기업은 699개 기업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 일반 전화조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잉크루트의 전문 채용 큐레이터들이 각각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통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대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먼저 채용 계획에 대한 부분을 발표 드릴 텐데요. 이게 채용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이 이번 하반기에 채용을 계획하고 있다. 확정된 기업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답변 주신 내용은 상장사 중 66.8%가 하반기에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66.8%는 전년도 67.1% 수준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으로 일단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기업 79.2%, 중견기업 28.6%, 중소기업 61.6%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저희가 그 기업 규모별로 최근 10년 동안 채용 확정 계획 추이를 보는 그래프입니다. 근데 금년도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70% 정도의 채용 계획을 확정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려운 뭐 대내외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대기업은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11.9%나 감소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기업 공채 위주로 취업 전략을 짜고 있는 구직자분들이라면 사실 이 현재 결과가 나름대로 취업에 적신호가 되지 않을까 좀 신중하게 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결국 채용 계획을 수립한 기업의 비중은 전년하고 비슷하지만 대기업의 비중은 전년보다 조금 더 감소한 결과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 계획만큼 중요한 이제 예상 규모인데요. 전년도 저희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47,580명 정도에서 금년도 조사는 44,821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가 채용 규모가 5.8%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 기업의 채용 확정 앞에서 보신 것처럼 확정 비중과는 반대로 중견 중소기업의 채용 규모가 더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결국 채용을 진행하는 기업의 수는 전년과 비슷하나 채용 규모가 줄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도 뭐 항상 이야기해오긴 하지만 좁은 취업문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채용 트렌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채용 트렌드는 이제 그 기업들이 어떻게 채용을 할 것인가라는 대한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채용 방식 측면에서 대규모 채용 창구가 되었던 저희 정기 공채가 모집 비율이 일정 부분 좀 감소를 하고 수시 채용 형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은 조사 결과로 저희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몇몇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채 모집 비중을 좀 줄이겠다는 어떤 의지 표명을 한 미디어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조사에서 드러났고 대기업은 공채다라는 인식이 뭐 아직 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해온 공채 모집은 물론이고 수시 채용에 대한 관심도 좀 갖고 대비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종별 현황인데요. 채용 계획 확정 평균치가 자기가 66.8%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상회하는 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 여행 숙박 및 기타 서비스, 식음료와 같은 업종들이 상회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이하로 보였던 업종들은 문화 미디어, 기금도 조선 중공업, 의류, 신발 및 기타 제조 등의 업종들이 지금 감소한 부분 나타나는데 사실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불매운동도 있어서 그 상황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했지만 의외로 저희가 그 전자반도체, 여행 숙박 업종들의 채용 계획이 평균을 상회하는 것은 조금 눈길을 끕니다. 이것들이 아마 그 극적으로 아직까지 영향을 주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 그에 반하여 또 뭐 기업들은 그걸 타깃해 나가기 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여러분들도 뉴스 기사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최근 그 정부의 8대 선도 사업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 미래자동차 ICT 분야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업종별 채용 조사한 내용과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대내외적인 어떤 사업 환경의 변화하고 그다음 정부 일자리 정책 기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연도에는 업종이나 기업을 선정하고 또 그에 맞는 취업 전략을 각각으로 세워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발표해드린 내용과 또 채용 동향조사 뭐 그 각각의 어떤 상세한 내용들은 취업 사이트 인크루트의 그 채용 설명회 페이지에 가시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채용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를 드렸는데 사실 좀 사뭇
어두운 전망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긴 하지만 사실 이럴 때일수록 구직자 여러분들이 좀 촘촘한 구직 전략을 세워서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제 이후에 이어서 나오는 어떤 시간들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 하고 싶다라고 판단한 어떤 기업들 중에 선별한 대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취업하기 위한 취업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기업들을 모셨고요. 이 기업들은 인크루트가 일하고 싶은 기업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조사한 기업들 중에 4개 기업이고 이 기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소통하시고 이 귀한 시간 동안 저희가 그 하반기 구직 전략을 잘 수립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발표는 이제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에 성공하셔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꼭 뵙지 않는 것으로 약속하면서 오늘의 제 동향조사 발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